언덕이 심하고요. 역에서 거리가 멀진 않은데 언덕 가파른 언덕이 심합니다. 대신에 바로 근처에 마을버스가 다녀서 환승을 하면 됩니다. 이미 저 여기는 계약을 어제 하셨고요. 두 분이 사시고 반지하입니다. 게다가 언덕 있고 반지하인데 방은 아주 좋죠. 천에 70으로 계약했습니다. 천에 70으로 언덕 있는 반지하지만 천에 7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. 투룸이고 거실 넓고 보시다시피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된 깔끔한 건물이며 고양이까지 키우는 조건으로. 사실 그 저도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고양이가 되면서 거실에 TV 소파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베란다로도 보시면 깁니다. 그래서 그분들도 방을 많이 보시고 오셔서 요 보자마자 계약했고 저도 마을버스 환승하는 것만 괜찮다면 하라고. 역 근처에서는 때려 죽여도 역 근처에 있으면은 이런 반지하 투룸 자체가 아마 많이 없을 거고요. 만약에 지상층으로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은 3천에 80은 아마 최소 3천에 80은 되지 않을까. 이렇게 거실이 딱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미 여기는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. 그러니까 물론 역에서 언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집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역 근처를 꼭 고집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난 버스 환승해도 된다, 뭐 언덕이 있어도 된다. 근데 거기다가 여긴 또 반지하까지 해서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게 구하긴 했습니다. 여기까지 짓겠습니다.